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노승환이고요. 토론토에서 왔습니다. 작년에 블레셋 컨퍼런스 강사로 왔었는데 사실은 이런 걸 또 하라고 하면 안 와야 되는데 순정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작년에 와서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인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처해 있는 컨텍스트, 우리 주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컨텍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 교사들이 잘 알고 계셔야 교육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주제도 예배이어서 굉장히 그 좀 원천적이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아주 우리 현실 컨텍스트에 관한 학생들 이해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은 오늘은 예배, 우리 기독교 교육의 그 끝은 무엇이 되는가,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 가지고 계시는 책장 페이지 10에 보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그저 간략한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1번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이래 놨거든요. 여러분 한번 뭐 저한테 답하시기 좀 그러실 테고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좀 잠깐만 나눠보세요.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겠는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서 주로 이제 우리 교사들이실 텐데 주일학교에서 교육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What's the end? What's th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요거를 한번 좀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조금 문제예요, 그죠? 그거 모르고 여태까지 내가 교사하고 있었다? 좀 문제예요.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주시고요. 네. 자, 바로 안 나왔으면 잘 오신 거예요. 같이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을, 뭐, 예를 들어서, 선량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다. 그죠? 뭐, 법 어기지 않고, 불법 저지르지 않고, 그냥 착하게 잘 사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인 뭐,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의 CEO. 아니면은 공부 잘하고 신앙도 좋으니까 신학대학교 가서 교수 되거나 뭐 목사 되는 거 뭐 현모양처 좋은 목표들이긴 하죠. 그런데 기독교 교육의 끝이 과연 그것이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 한번 좀 해봐야 되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for kids to have more biblical knowledge,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끔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우리 주일학교 기독교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 즐거운 곳이다, 재밌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우리 교육의 방향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아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그 윌로크릭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선데이를 일주일에 가장 펀인 날로 만들자. 이게 그 울로크릭 선데이스쿨의 그 모토였어요. 그 수 밀러가 그 교육 전체 디렉터를 했을 때 To make Sunday the best hour in kids' life, kids one week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기독교 교육의 방향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Goal determines approach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지를 알아야 방법이 결정이 되고 또 방향이 결정이 돼요. 제가 뭐 LA를 간다 아니면 뉴욕을 간다, 제가 토론토 사는데 뉴욕을 간다 LA를 간다 전혀 반대 방향이거든요. 목적지를 알아야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목적지를 내가
빨리 갈 것이냐. LA를 가더라도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빨리 가려면은. 그런데 만약에 제가 관광하고 사이트싱 하려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방법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목적지를 왜 가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 결국 교육의 전략과 계획이 생기고, 그죠? 목표를 알아야, 목적을 알아야 전략과 계획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것인지 그 어프로치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각 교회에서 지금 커리큘럼 사용하고 있을 텐데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계시고 왜 그 교재를 사용하시는지, 왜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시는지, 그 교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그 교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의 전략, 이런 거 한번 따져보신 적 있으세요? 뭐 교사로서 그거는 내 잡이 아니라 그거는 목회자들이 하셔야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알고는 계시냐고. 적어도 교육 목사님이 아니면 담당 교육자가, 전도사님이 왜 그 교재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자고 그러셨는지, 내가 결정권은 없었다면, 사용하고 있다면 적어도 왜 그 교재를 사용하는지, 이 교재가 선량한 시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기독교 어떤 성경 지식을 많이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뭐 어느 게 맞다 틀렸다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분명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좀 그런 것에 대해 좀 인포멈이 돼 있어야죠. 그렇죠? 자, 저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과는 너무 좀 반대쪽에 있는 원천적인 이야기, 원리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 교육의 끝이 무엇이냐?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같이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너무 뭐 클리셰이고 진부한 표현이죠.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하지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폼 됐다. 저 폼 됐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디폼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성경책들은 다 안 가지고 오셨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준비되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개역 개정판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죠? 그리스도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은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데미지 되지 않은, 디폼 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디폼 됐어요.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데미지 있지 않은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보여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리폼 되게 하셨죠. 우리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닮아가게 conform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conform to the image of Christ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transform 되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과정, 이 과정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교육이고요. 그 로버트 몰홀랜드라는 분이 그 Invitation to Journey라는 책에 Spiritual Formation Define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Spiritual Formation 여기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표현을 대체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Define을 하셨습니다. The process of being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 for the sake of others 이러면서요. Spiritual formation이 뭐냐? 기독교 교육이 뭐냐? The process of being formed or being conformed in the image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 과정.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For the sake of others. 그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포함돼서 뭐 하자는 거냐 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 오브 크라이스트, 이마고데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인간이 지정의를 가졌다라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랑 나누시는 하나님의 어떤 애출뷰시 있고 나누지 않는 어떤 애출뷰시 있다, 이런 이야기 뭐 조직신학 할 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전지전능하시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랑 나누시지 않으신 형상이 있죠, 그죠? God's omnipotence, omnipresence, omniscient, 이런 거는 우리랑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어떤 그 의를 행할 수, 의지를 행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랑 나눠주셨는데, 그거는 뭐 성경 전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의 모습, 이게 이제 뭐냐, 요걸 한번 좀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죠. 가지고 계신 책자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공독하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29절인데요. 29절은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29절에 여러분, 너희, 너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너희, you. NIV 성경은 이렇게 놨거든요. Then God said, I give you every seed bearing plant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And every tree that has fruit with seed in it, they will be yours for food. 이랬었으니까. You, yours. 이 단어가 두 번 들어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you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인간 창조 사이에는 차이를 두신 거예요. 인간에는 너라고 지칭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대화를 하시는데요. 다른 것들은 그저 빛이 있어라 명령만 하시거든요. You, 너, 당신이라고 대우를 해주시지 않는다고요. 그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보가 I, it 관계, I, thou 관계 이야기했잖아요. 나와 그것, 그리고 나와 당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it으로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thou, you, 너로 취급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관계적 존재시라는 거예요. 관계성. God is a relational being.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Relational being이죠.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인 존재세요. 그리고 그 형상을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you, thou, 당신이라고 대우해 주시면서 우리랑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걸 뭐라고, 강대상이랑 제가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떤 의미 있는 없죠? 왜요? 소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순히 뭐 인격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나 닮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인데, 말에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에는 말하는 분의 정신과 사상과 마음과 혼이 담겨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소리죠. 이건 소리인데,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말이에요. 근데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말하는 사람의 정신, 사상, 혼, 무엇보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한국말이요. 제가 이거는 국어 전공한 분들한테 확인했어요. 그런 글을 어디서 읽어가지고, 과연 그런가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정말 그렇대요. 말이라는 한국말 단어는요, 마알의 준말이래요. 마알의 준말. 마알은 뭐냐? 마음의 알갱이.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알갱이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그렇대요. 말은 마알의 준말인데, 마알은 마음의 알갱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참말만 하세요. 인간은 거짓말도 하죠. 속이는 말도 해요. 마음에 없는 말도 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참말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 자기 계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뭐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절 내려가면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우상들, 이방의 거짓 신들은요, 눈에는 보이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놨는데 눈에는 보이니까 섬기기 좋아요. 그죠? 절하기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진 않는데 말씀하시는 존재셨어요.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를 따로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말고는.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 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 역사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땅의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 혼돈하고 공허해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이랬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모세가 언제 썼을까요? 창세기를. 모세가 120년 살았다 그러는데, 처음 40년은 Prince of Egypt로 궁에서, 그 다음에 애굽 사람 쳐 죽이고 40년은 광야에서 도망해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해서 또 광야에서. 그러면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럴 리 없죠. 마지막 40년에 쓰지 않겠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을 때?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되는데,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가로질러 가면 일주일이니 뭐 2주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라 그래요. 근데 이걸 40년 동안 하고 있다고요. 4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무질서하고,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다녀야 되고, 텐트 걷었다 폈다 해야지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가나안 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랑 같이 나온 할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저도 이제
걷기도 힘들어질 나이가 됐는데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혼돈스러운 삶의 모습 그리고 공허한 삶의 모습이죠. 혼돈은 structureless, 공허는 contentless거든요. empty.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삶에 질서가 없어요. 혼돈한 거예요. 스트럭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무질서하니까 meaningless, empty.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이 땅에 말씀이 임하기 전에 땅의 모습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의 어떤 삶의 그 현실을 가장 특징 지어주는 단어들이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흑암, darkness.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 근데 이제 소망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이제 말씀 역사가 시작이 돼서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주 만물의 시작에 관한 책이기보다 물론 그것도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러나 우주 만물의 시작 그 origin of 뭐 universe 이런 것을 설명하는 책이라기보다 관계 시작의 책이죠. 제네시스 시작이에요. 시작 무슨 시작의 책이냐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맺음의 시작 책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사랑하기 시작하셨는가 그걸 관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퍼포스에 맞게끔 읽어야 돼요. 뭐 그 창조 과학회 하시는 분들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닌데 그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how to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이 how to 그러니까 how를 묻지 않아요. how 그 그리스인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how를 묻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why를 물어요. 그게 그들에 대한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우주가 뭐 빅뱅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뭐 진화냐, 창조론이냐 이런 어떤 그 싸움보다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 사람이 그게 뭐가 궁금했겠어요? 빅뱅이니 뭐니 이게 그거 궁금하지 않았다고요. 뭐가 궁금했느냐? 하나님 우리 삶이 지금 왜 이럽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네, 말씀의 역사가 시작돼서 creation out of nothing이기보다는요, order out of chaos. 그 메시지가 더 강한 거죠.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 보면은요, 똑같은 표현이 또 사용이 돼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이야기를 이제 예레미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묘사할 때 유다와 주변 국가가 그 혼돈과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 창세기 단어들 끌어쓰는 거예요. 혼돈, 공허, 그래서 흑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앞으로 방향은 뭐다? 새 창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 했던 것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은 왜 하시냐? 왜 말에다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사상, 생각, 마음, 혼을 담으시느냐? 왜냐하면 관계 맺으시기로.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인간과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형상을 회복이 돼야 드디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가능해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이 예배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미신적 종교는 신적인 존재에게 그저 능력만 바라면 돼요.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뜻은 모르고도 주문 외우면 괜찮아요. 그죠? 미신적 종교는 그래서 주문을 외워요. 뭐 아브라카다브라, 수리수리 마수리 뜻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할 때 문제 해결 능력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는 인격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그 한국의 현각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실망하셔서 이제 한국은 다시 안 들어온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현각 스님 이분이 백인이신데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숭산 스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한국의 그 화계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이분이 스님이 되셨어요. 백인 스님이신데 이분이 만행이라는 책을 씁니다. 부제가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그 떠가지고 이분이 유명해지니까 이분은 수도자가 이렇게 유명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만행 그 책을 이제 절판을 시켜버렸죠. 그래 제가 절판되기 전에 사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스승이었던 순산스님이라는 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그 Q&A 세션을 하는데 어떤 백인 여학생이 손을 들고 묻는 거예요. 스님한테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What is love?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질문을 딱 듣자마자 딱 그 학생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I ask you what is love? 이렇게 멋있는 용어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I ask you what is love? 딱 이러니까 자기가 질문했는데 질문이 돌아오니까 이 여학생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잠깐 동안의 그 awkward silence를 지나면서 승산 스님이 다시 또 얘기하죠. This is love. 뭔 얘기인지 알아차리는 분들은 굉장히 그 높은 경지에 I ask you 설명은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합니다. You ask me, I ask you. This is love.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너는 사랑이 뭐라 생각하느냐 하면서 대받아서 대화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면 네가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너한테 답하고 이게 사랑이다. 대화하는 게 사랑이다. 서로 말하는 게 사랑이다. 말을 섞는 것은 여러분 같은 종이어에 가능한 거예요. 같은 카인드가 아니면은 내가 너 같은 거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상종. 같은 종이 아니면은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을 섞고 있으니까 이게 사랑이다. This is love. 와, 멋있죠. 불교도 깊습니다. 자,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시면 15절에서 17절인데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 워터 브루그맨이라는 신학자가 창세기 주석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2장 15절에서 17절에 인간의 본분 세 가지가 나온다 이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지는 본분, 본래 어떤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되는가, 인간이 가지는 어떤 하나님 앞에 역할 무엇인가 세 가지를 15절, 16절, 17절 이렇게 한 구절씩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소명, 허용, 금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Vocation, Permission, Prohibition. 그 중에 15절이 소명이에요. 소명, Vocation. 자,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게 뭘까요? 우리 지금 읽은 대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랬잖아요. 경작하고 지키게 한 게 뭐냐고요? 답을 아셔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제가 뭔가 속일 것 같아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읽기로는 그냥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한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그것이라고 쓸 때 it 그것은 여성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feminine이에요. 히브리어에. 근데 garden 동산은 masculine이거든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젠더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에덴 동산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할 수 있어요. 땅은 젠더가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해석은 뭐냐면은 여기 경작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단어죠. 서비스로 섬기다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고 아닌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이 단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서브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worship 뭐라 그래요? worship? service 그러잖아요. 그렇죠? service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지키다라는 것도 keep하다, 지키다 혹은 그 듣다 이런 뜻인데 동산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우선된 어떤 vocation 주신 일은 무엇이냐 할 때 단순히 땅을 파고 경작하는 어떤 그 farmer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고 지키는 말씀, 그러니까 순종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작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되는 vocation 본분이 뭐냐? 예배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분이시기에 이게 가능해요. 나머지 16절, 17절은 뭐 오늘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16절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컸을까요? 강이 4개가 막 이렇게 안으로 흘렀으니까 엄청 컸겠죠. 그죠?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그죠?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의무대로 먹되. 의무대로 먹되. freely eat.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은요, enjoy. 그죠? 허용된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게 먼저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요,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좁은 부정적인 종교로 오해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먹어라, 다. 그런데 17절에 딱 하나, prohibition, 금지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딱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이 없으면은 인간은 착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게요. 그 구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서의 구분을 두시기 위해서 그거 딱 하나 금지하셨죠.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 인간과 사귀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relational being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 relational being이다라는 것. 기독교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주는 것. 두 번째는요,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27절, 창세기 1장 27절이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그랬어요. 힘은 단수예요. 그죠? 근데 male and female, he created 뭐라고 해요? them 그랬거든요.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하나님은 단일한 존재세요. 단수. 한 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복수. them.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우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three distinct persons. 삼위로 각각 독립되고 구분된 존재이시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공동체적 존재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communal being이세요. communal being. 공동체적 존재. 한 분이시나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공동체를 이루고 perfect unity, 한 분이 되시는 분이시죠.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그죠? 광야.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어원이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40년 광야 때 안전할 수 있도록. 혼자서는 광야는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혼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너와 나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하고요, 책 읽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머리만 커져요. 교회에 와서 저 꼴보기 싫은 저 사람도 한번 같이 보면서, 쟤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걔가 꼭 있어야 사실 어떻게 해요?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거기서 부딪히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나의 전에 보지 못했던 추한 모습도 보게 되고 그 사람 앞에 회개하고 성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어카운터블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 잘 못해요. 죄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내 결단 가지고는 안 돼요.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서로 물어보고 서로 오픈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모델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이 사랑이신데, 그죠? 요한일서 기억하시죠? 4장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이고 핵심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삼위일체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없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랑이 뭐예요? By definition, 너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상호적인 거예요. 네가 있어야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 그냥 자기 혼자 사랑하는 건 뭐라 그래요? 좋게 표현해도 자기애이죠. 그죠? 좋게 표현해도 자기애일 뿐이지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기독교 역사상 삼위일체 그 이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단일신론.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아들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창조된 존재다. 그리고 성령은 그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 아주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에서부터 현대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는 하나님이 만드신데 신이신데 아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 중에 하나다. 그것도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엘 천사장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힘, 그냥 force that he uses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단일신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우리 교회 안에도 파고들어온 삼위일체 이단은 양태론이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죠? 양태론. 이렇게 설명하죠. 주로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버지예요. 제가 월마트 가면 뭐예요? 손님. 나는 한 사람인데 목사고 아버지고 손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양태론적 이단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녹이면은 물은 녹입니다.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고 액체가 되고 얼리면 다시 고체가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되고 삼위일체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양태론적 이단 설명이에요. 이단적 설명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교사할 때 그 삼위일체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제가 5학년 학생들 주일학교 가르쳤는데 사과를 하나 들고 갔었어요. 사과를 보고 여러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사과가 몇 개예요? 아이들이 하나요 이러죠. 그럼 제가 이제 껍질을 까요. 사과 껍질도 여러분 사과죠? 네. 한 입 벼먹어요. 제가 지금 뭘 씹고 있어요? 사과요. 어? 안에 보니까 씨도 있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사과 껍질도 사과하고 사과 알맹이도 사과하고 사과 씨도 사과하고 하나인데 세 분이세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양태론적 설명이에요. 태양이 빛이 나고 열이 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 사실은 다 양태론적이에요. 양태론이 왜 양태론이냐면 모드만 바꾼다 그래서 양태론이거든요. 모드리즘 그게 불러요. 모드만 바뀌는 거야. 나는 목사인데 목사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가 집에 가면 아버지라는 모자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삼일체는 삼 구분되고 독립된 새 인격이어야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양태론적 이단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일체 가르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뭐 새 클로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인데 새 입이에 이거는 괴물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상을 가지고 그 사실 우상 아니겠어요? 그 임지화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들은 성령이시다? 아니다. 성령은 아버지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구분되고 독립된 인격이시니까요. 근데 자, 팅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 하신 이야기를 적용해보자면 이런 거죠. 단일신론이나 양태론이나 인격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인격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양태론, 여러분, 양태론 아주 자주 사용하는 양태론적 설명이 이런 것도 있어요. 구약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신약에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누가 일하세요? 지금 성령 시대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양태론적 설명이에요. 구약에 누가 일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같이 일하셨죠. 신약 때는요? 같이 일하셨어요. 지금은 누가 일하고 계세요? 같이 일하시죠. 우리, 저는 아들이 셋인데, 둘째하고 셋째가요,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둘째하고 셋째가 서로 싸웠어요. 셋째가 이런 거예요. God died. 갑자기 뜬금없이 God died. 막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면서 그랬어요. 아마 주일학교 때 아마 그런 걸 배웠나 봐요. 그랬더니 둘째가 No, God didn't die, Jesus died. 그랬더니 셋째가 Yeah, Jesus is God, so God died.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양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째만 하더라도 뭔가 God died는 make sense 하지 않는 거야. Jesus died는 괜찮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인격이 하나면 단일신론, 양태론 인격이 하나면은 솔로예요. 솔로. 본질적으로 솔로예요. 모태 솔로야. 모태 솔로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자기 혼자면 사랑 못해요. 자기가 만약에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사랑을 시작했으면은 love becomes secondary가 되는 거죠. primary 속성이 아니다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상위로 존재하셔야 서로 mutually 사랑하는 사랑을 주고받고 저 사랑이 뭔데요? 온유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인데 이걸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처음부터 상위여야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나중에 누구를 만들어서 그 존재랑 사랑을 시작했으면 사랑을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컨더리 속성이지 프라이머리 속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팅켈러 목사님이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 그 삼일체 이단은 우리가 삼신론 혹은 다신론 그러죠.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되는 건지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신, 각각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각 신은요 서로 사랑하지 못,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 프라이머리 속성이 아니라 뭐냐면 경쟁이. 왜냐면 이코 파워, 이코 포지션이면은 서로 경쟁하게 되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셔야지만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동체적 존재시고 그 핵심 속성이 사랑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 역시도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래서 뭐냐면은요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 relational being이라는 것이 수직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communal being이라는 것은 이제 수평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사명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통치 위임입니다. 통치 위임. 그렇죠? 다스려라 이러셨잖아요. 다스려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느냐, 델리게이트 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dominant being이라는 것이죠.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dominant. 여기 사용된 단어들 보세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인간에게 그 위임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 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이 통치권,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졌죠. God is a relational being, God is a communal being, God is a dominant being, controlling being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정복해라, 다스려라, 통치해라, 이 단어들이, 이 개념들이 오해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벌써 이 본성이 죄인 인간들, 죄인인 우리들은요, 여러분, 이 개념들을 세상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통치, 뭐 지배, 정복, dominance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뭐 독재자, 김일성, 예? 이런 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직 거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우리 펴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 그 야고보하고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우리가 좀 원하는 걸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러셨다고요. 그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열 제자가 화가 났어요. 41절 보면은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화를 내거늘 이랬거든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네들도 원했던 게 똑같거든요. 그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이건 뭐냐면은,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메시아상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나라를 회복할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게 이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얘기예요. 그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열 제자가 다 사실 그거 보고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쟤네들이 먼저 손수치니까 화가 난 거죠.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세베대의 그 아들들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치맛바람 일으켰어요. 그러니까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의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을지. 그러니까 세상의 집권자들, 리더들, 지도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의무대로 주관하고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갑질한다 그 말이었죠. 위에서 아래를 누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통치 개념, 그렇게 이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전이죠.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는, 너희 중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틀려도 되니까 대답 좀 하시겠어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크다라는 개념, 으뜸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왜요? 그렇게 되는 게 섬김과 종이 됨으로 하는 거니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건데, 선한 영향력, 큰 영향력, 으뜸이 되는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자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는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 제가 그 다미는 들어가셨어요? 지배성 그랬는데, 신학적인 의미의 지배성은요, 봉사성이에요. 섬김성이에요. 섬김성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마음대로 성을 갖다 붙였어요, 뒤에다가. 섬김성, 봉사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무력으로? 강제로? 억압으로? 아니요, 하나님은요, 섬겨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여러분,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 희생하심으로 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데미지 입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거를 오해했기 때문에요, 십자군 전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칼과 창으로 한 거예요. 무력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회사 교수님이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슬람, 무슬림 나라들을 십자가 군인들이 가서 개종시킬 때 이렇게 했다고 해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그 강가로 모이게 하고서는 십자군인 군사들이 곁에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활을 이렇게 당기고서는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아니면 활 쏴서 죽인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서 모여서 지금 준비하고 죽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할 때 다 물로 뛰어들었겠지 않겠어요? 물에 뛰어들었을 때 신부가 옆에 서 있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력으로 개종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해해서 그래요. 이 통치 명령을 오해해서 그래요.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뭔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숫자, 돈, 무력, 옛날에 그 영국에서 인도나 중국에 선교 갈 때 군인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뒤따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에서 기독교가 좋은 인상이 생기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먼저 희생해주고. 예수님이 이걸 억지로 하신 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셨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다미넨 빙이다, 하나님 통치자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지배자시다. 예, 그런데요, 그 통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은 섬김으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이 이 모습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맺는 존재였잖아요.
서로서로 우리는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고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선민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 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 그죠? 애굽도 그랬고 로마 같은 고대 모든 제국들이 다 그러했어요. 오늘날도 아까 전에 그걸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도자의 동상을 세우거든요. 동상, 상이에요, 상.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저런 걸 왜 세우겠어요? 로마 황제가 상을 세워서 김일성이 동상을 세워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내 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통치자가 이렇게 생겼다. 아, 저런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김일성의 상, 저렇게 통통하게 잘생겼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형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동상으로 한 곳에 서 있는 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워킹 스태츄인 거예요. 걸어 다니는 상으로 만드셨어요. 걸어서 땅 끝까지 가서 그 구석구석까지 가서 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안 흩어지면 하나님이 일부러 흩으시는 거예요. 그죠?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높이 쌓아서 하늘에 오르자 했을 때 하나님 어떡하세요? 다 흩어서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너무 재밌어서 안 흩어지니까 어떡하셨어요? 핍박과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흩어서 선교사들이 여러 명 나오게끔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석구석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뭐 하는 거냐?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런 성품의 소유자시구나.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워킹 스태츄.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어서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정신의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혼자 사는 사람들, 로너들에게 많이 생겨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결핍되고, 그런 사람들. 우리 그 시리얼 킬러들 이런 거 연구해보면은 늘 이렇게 혼자만의 세계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사회성이 결핍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관계와 인간과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 이제 드디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그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그 방향이 결정이 되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이 관계 잘 맺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며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사랑의 속성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목표로 정해지면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 그죠? 어프로치도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교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계시고, 왜 그 교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교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아시는지, 그 교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여러분,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플랜이거든요. 우리 유아부 아이들부터 대학부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어떤 인물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 플랜을 가지는 것을 커리큘럼이라 하는데, 단순히 어떤 성경공부 교재가 아니고요. 성경공부 교재는 이 커리큘럼, 그 전리를 가게끔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도구들로 들어가는 거죠. 군데군데. 근데 어쨌든 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교육부가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그
컨퍼런스 통해서 여러분 적어도 그 질문들을 조금씩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교육부 담당자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목회자들은요, 그런 한번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은 무엇을 위한 커리큘럼이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인물들을 만들려고, 어떤 신앙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커리큘럼이냐, 이 커리큘럼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가 있느냐. 가장 좋은 커리큘럼은 여러분, 어떤 커리큘럼이든 기독교 커리큘럼은 뭐 물론 이렇게 저렇게 그 세부적인 다른 목표들, 옵젝티브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 그 커리큘럼의 목표는 무엇이 되느냐면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님과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과 아이들이 깊은 사귐, 사랑의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우리끼리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재밌게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야겠는가, 그죠? 그게 이제 뭐 목사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을 가져서 될 수도 있고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나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제가 그 G2G 코디아 사역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G2G 코디아는 우리 북미 한인교회 또 아시안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연구하고 리더십 훈련하고 교육 세미나하고 커리큘럼 개발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단체인데요. 저하고 그 LA 플러신 학교 이학준 교수님이란 분하고 같이 이제 해서 공동 대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더 알고 싶으시면 G2G코디아.org 저 웹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안내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작년에 와서도 잠깐 작년에 다 가지고 와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 웹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커리큘럼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커리큘럼 이야기하는 것은 커리큘럼 사실화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너무 좋고요. 근데 사실화하는 것보다 우리가 청소년용 3년 과정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작년 3월로 드디어 그 우리 고등학생용 청소년용 3년 과정이 완성이 됐는데 이 커리큘럼이 4C 프린시플을 사용을 해요. 4C 프린시플, C로 시작되는 거 네 가지를 원리로 정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느냐? Christ. 크리스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회복 중에 관계성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커뮤니티예요. 4C 프린시플 중에 크리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뭐겠어요? 당연히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컬처하고 문화. 왜냐면 이제 여기서 그 컨텍스트 얘기가 들어가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야기한 주변성, 마지노라티 얘기가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민교회의 이민자들의 자녀로서 그래서 세컨젠, 떨드젠, 뭐 1.5 세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알아요.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그 아이덴티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소명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뭐 할 건지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치과 의사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가서 일을 빼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냐고요. 그 아이덴티티에서 미션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해 주는 거. 거기에 이제 그 culture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세를 위한 영어로 된 커리큘럼이고 한국말로도 번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중고에서 사용하셔도 좋은데 2세들 커리큘럼이지만 이 안에는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질감 느끼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들을 거기 안에다가 집어넣었느냐면 유관순 누나,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커리큘럼 안에다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LA 가면 안창호 하이웨이가 있는데 하이웨이 지나가면서도 안창호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해서 우리 아이덴티티 그 이민자들의 어떤 그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임팩트를 줘야지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컴피텐스예요. 컴피텐스. 실력. 실력. 근데 세상에 나와가지고요, 부자 되거나, 뭐, 높은 자리 차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실력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한 실력일까요? 세상을 섬기기 위한 실력. 그렇죠? 네, 물론 공부 잘 해야죠. 돈, 좋은 대학도 가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so what?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competence. 이렇게 네 가지 그 프린시플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그 커리큘럼 제일 앞에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커리큘럼에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 관계성, 공동체성, 지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커리큘럼들을 평가해 보시라고요. 사용하고 있는 커리큘럼들을. 과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해가지고 과연 우리 아이가 infant up to college까지 나왔을 때, 주일학교를 졸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겠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죠. Big picture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커리큘럼, 우리는 이런 교재를 사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커리큘럼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Hidden curriculum이죠. Hidden curriculum.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육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주일학교 때 아이들 그거 1년에 52주 한주 1시간 데리고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진반 목사님은 자꾸 여러분 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분들이시라 자꾸 이러는데 책임이요? 그 과대망상이에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책임은 무슨 책임? 우리가 책임을 어떻게 져요? 책임 못 져요. 특히 교사들은요. 부모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교사들이 어떻게 1년에 52주 아이들 잠깐 데리고 있어가지고 신앙 교육을 책임을 지겠느냐고요. 책임 못 져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깐 그 있는 동안에, 그죠? 성령께서 도우시면 임팩트를 주고 자극을 주고, 일단 그래도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좋은 방향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히든 커리큘럼입니다. 히든 커리큘럼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아까 이제 진만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사로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없이 하면은 위선이죠. 히파크리스죠. 내가 다른 교사들하고 같이 사랑하며 배려하며 친절하고 온유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죠? 옆에 번 교사하고는 싸우면서 아이들한테 가가지고는 사랑하자 이러면은 그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히든 커리큘럼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마로로딩 하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주일학교가 잘 됐을 때 하고 지금의 차이, 뭐 한국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준다. 여러분 우리 교단 KPCA 초대교회도 KPCA인데 한국 통합측하고 좀 이렇게 관계 있거든요. 한국 통합측 장로교회 주일학교가 50%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도 않고, 아이들 더 이제 많이 낳지도 않고, 이러면서 점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아져서 자꾸 없어지는데, 아마 그 통계는 50% 훨씬 더 이상 될 거예요. 아마 모든 교회들을 다 합하면요. 우리 이민교회는 어때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 많을걸요? 있어도 몇 명 아이들 없고 이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겠지만 주일학교가 잘 됐을 때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교사들이 뭐 이런 교육을 잘 받아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라기보다는 뭐가 있었느냐면요 아이들 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가르치고 주중에 신방해주고 저 안 나오면은 전화해주고. 그러니까 교사가 신방하고 그 목회자들이 해야죠 이러지 않았고요. 교사들이 신방하고 교사들이 그날 해야지 되는 어떤 레슨 플랜이 있더라도 그날 커버해야지 되는 어떤 본문과 레슨 플랜이 있더라도요. 이 아이가 한 3주 만에 나왔는데 너 왜 그동안 못 나왔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패스로 케어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돌봄과 보이지 않는 이 마를링 해주는
공동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를링 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냥 이름 정도는 알겠죠. 매주 오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있으면서 과연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히든 커리큘럼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이, 제가 5학년 아이들 주일학교 가르쳤는데, 제가 가장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보람했었던 것은, 저한테 그 주일학교 배웠던 여자아이가 아이2를 낳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했던 그 얘기예요. 지만 목사님이 괜히 내가 할 얘기 다 해가지고 제가 할 얘기를 없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걔는 아직도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목사 된 게 언젠데.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그 저희들 바이블스타디 할 때 가르쳐준 거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매주 프라이데이 때 자기 라이드 해준 거 기억나요. 라이드 해주고 내릴 때 자기 손잡고 기도해준 거 기억나요? 손잡고 기도할 때 전사님이 눈물 흘려가지고 자기 손등을 눈물로 적셨던 거 기억나요?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생각하고 다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은 물론 쌓이죠. 우리가 그 연기를 떼면은 연통으로 다 연기는 날아가죠. 근데 끓음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는 건 있겠죠. 우리 티칭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티칭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지는 거,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모습, 내가 섬김과 희생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교사인 나에게 먼저 회복이 되어 있는지, 그 질문이에요.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교사 자신들에게는 그런 질문들 하시고 성찰하시고요. 교회로 돌아가서는 우리 커리큘럼을 한번 리벨을 해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의논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교사로 또 교육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귀한 영혼들 맡겨주셔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그동안 내 교사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성찰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할 때 과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 우리 대학 졸업하고 뭐 이러면은 다 교회를 떠난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은 끝없이 들려오는데 과연 왜 그럴지, 내가 뭘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아니면 무엇을 잘못 가르쳤다기보다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못해서가 아닐까, 그랬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물론 부족함에도 불러주시고 부족함에도 나를 세우셨는데, 그러나 불러주신 이에게 우리에게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잠시 읊조리는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상인과 관계 맺게 하시고 같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모습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방식으로 나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겨주는 그런 모습 있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또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깨지고 상처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맺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서 참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섬김과 희생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